오늘의 퀴즈쇼의 나라입니다. 샤이닝스타도 어느덧 45화까지 나왔네요. 늘 그랬듯 퀴즈도 본편에 맞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정답! 진이 깜빡하고 저를 두고 가서 저는 옳다구나 하고 휴가를 보내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매직 에이전트에 표시된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표시된 곳에서 발견한 건 바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파나리에서 떨어지는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은 유라 언니! 오랜 기간 연습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 유라 언니였습니다. 이번엔 쿤타 선배와의 대결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 프라이데이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발견한 우리 뉴멜로디. 프라이데이는 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또다시 요리 대결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승부는 75대 75로 동점! 이때 나타난 누군가! 마지막 표를 던지며 승부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퀴즈가 모두 나갔네요. 그럼 오늘의 퀴즈쇼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쇼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